굽고 있는데 와 냄새가 벌써부터 미쳤어요. 오독오독 씹히는 게 그건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최작가 TV 최초로 음식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야키토리 토리아의 닭꼬치인데요. 여러분 일단 리뷰하기 전에 오늘 메인은 먹방입니다. 먹방 영상이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닭꼬치 총 10분께 보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닭꼬치 리뷰인데 제가 광고 같은 거 들어오면은 검색해보거든요. 그래서 별로일 것 같은 거는 다 거르는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네이버에 스토어 들어가 봤는데 후기가 만 개가 넘어요. 11,000개인가? 그래서 후기를 한번 봤는데 다 맛있다고 하는 후기들밖에 없는 그런 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광고를 받았고요. 받으면서 구독자분 10분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 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오늘 제가 먹을 닭꼬치는 총 9가지 종류예요. 옆에서 숯을 만들고 있는데 상온에 20분 정도 놔둔 상태에서 구우시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할 텐데 일단 너무 많아서 저 혼자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일요일에 와서 캠핑장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오늘 어떻게든 제가 한번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회 같은 걸 잘 못 먹거든요. 회를 아예 못 먹어서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시키면 저는 치킨밖에 안 시켜요. 뭐 치킨이나 진짜 가끔 닭꼬치도 시켜 먹는데 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즐겁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위를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구우면서 맛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이 토리아는 신기하게 닭 요리로 오마카세 매장을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맛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매장 방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리아 모듬꼬치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날개꼬치. 특이한 게 처음 보는 부위에 꼬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닭 무릎 연골꼬치. 이거는 무릎 연골꼬치고요. 이거는 그냥 연골꼬치. 자, 그리고 요거는 와 토리아 토마호크가 있어. 닭 토마호크는 또 처음 봤어요. 이쪽에 염통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닭껍질도 있어요. 닭껍질. 되게 특이한 부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파닭꼬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파닭꼬치. 닭 목살꼬치도 있어요. 목살도 있네요. 우와 진짜 많다. 이거는 한 5명, 6명이서 먹을 수 있는 분량 같아요. 그리고 근육꼬치. 저 근육꼬치는 또 처음 보거든요. 근육꼬치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딱 두 조각씩 먹을게요. 일단 나머지는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 집에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도 있거든요. 데리야끼 소스랑 후추소금 소스도 있어서 데리야끼 소스 발라서 먹어도 되고 후추소금 찍어 먹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로 구워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굽고 있는데 와 냄새가 벌써부터 미쳤어요. 이제 조리 방법은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묵탕처럼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하게 조리가 가능하니까 스토어 가시면은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거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닭이든 뭐든 진짜 비리면은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닭꼬치도 사실 이제 길거리 닭꼬치 맛있긴 한데 가끔 엄청 비린 데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확실히 고기부터 다르긴 달라요. 되게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광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먹었던 닭꼬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거고 오늘 되게 처음 보는 부위가 엄청 많은데 맛이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은 리뷰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브이로그 하는 영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오늘 이렇게 먹는 브이로그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아 진짜 냄새가 너무 좋다. 여러분 껍질은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껍질인데 껍질은 다 익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에 찍어서 아 맥주 땡겨. 와 제가 원래 껍질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네, 껍질 진짜 맛있다. 자, 일단 먹을 게 많아서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리야끼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껍질은 과자 같아요. 맛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닭.
아, 너무 맛있다. 와. 아, 썸네일을 찍어야 되는데 먹다가 못 찍었어. 잠깐만요. 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비린맛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건 닭꼬치도 마찬가지예요. 좀 오래됐으면은 그 특유의 닭비린내나 이런 걸 느끼는데 진짜 닭비린맛 1도 없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 제가 광고 받아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제가 어차피 10개 확보해놨으니까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한번 맛보시고 댓글로 꼭 맛 좀 평가해주세요. 진짜 맛있다. 와, 맥주가 계속 들어가요. 팥꼬치 있잖아요. 제가 팥꼬치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날개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그냥 이거 종류가 되게 많은데 9종인데 한 종류만도 팔거든요. 뭐 모듬 시켜 드셔도 되는데 일단 가장 무난한 맛을 먼저 맛보고 싶다면은 요 팥꼬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저 살짝 한번 더 데워줄게요. 여기다 내놓으니까 살짝 식어서 좀 올려놓고 데피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이게 뭐지?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비린맛이 없지? 섞여서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다 맛있어요. 토리아 닭꼬치고요. 이게 뭐가 무릎 연골인데 이건가? 이게 무릎 연골이다. 무릎 연골도 그 오돌뼈 느낌 나요. 딱딱하지 않고요. 그냥 부드럽게 씹히네요. 자, 염통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이거 괜찮다. 염통도 괜찮고. 이게 뭐지? 이게 닭똥집이네. 다른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맛보셨을 텐데 이 연골 부위도 되게 맛있고요. 뭐 가슴살, 파닭꼬치 뭐 웬만한 건 다 맛있고 껍질은 되게 바삭해서 좋고요. 이 연골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아, 뜨거워. 연골은 오독오독 씹히는 게 그럼 뭐지? 연골이 왜 맛있지? 아,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야키토리 토리아라는 제품이고 제가 글이랑 더보기란에 이거 링크 남겨놓을게요. 진짜 이거는 뭐 광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맛있다. 꼭 한번 시켜보시고 진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10분 추첨을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댓글 먼저 남겨주시고 제가 더보기란에 라이브 날짜를 공지를 할 거예요. 라이브 날짜를. 그러면 그날 들어오셔서 라이브에 계신 분한테만 이 닭꼬치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더보기란에 공지한 날짜에 라이브에 들어와 주시고요. 너무 맛있어. 이거 근데 광고지만 진짜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닭꼬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테스트로 먼저 시켜 먹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아우, 진짜 맛있다.